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많이 기대하시죠. 솔직히 얘기하면 5시리즈 할인 안 받고 사면 호구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. 사전 계약보다 좀 기다리는 추세예요. 할인하기를. 공식적인 건 없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드디어 5시리즈를 만나러 왔는데, 그리고 여 눈앞에 보이는 모델이 뭔지 알아요? 가장 저렴이 520i의 M스포츠도 안 들어간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제일 싼 모델이죠. 근데 이번 모델의 좀 강점이 뭐냐면은, 보통 이렇게 풀체인지가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현행 E클래스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. 왜냐면은 현행 E클래스도 제일 낮은 모델이 현재 7,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. 더 중요한 점, 호피디님 네. 또 계약하셨다면서요? 사전 예약을 했어요. 전 첫날 할인은 전혀 없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할인 없어요. 할인이 없는데 나중에 또 할인하게 또 배 아플 수도 있잖아요. BMW 하면 좀 기대하는 게 살짝 할인이 있잖아요. 7시리즈도 안 해요 해놓고 지금 할인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. 얘도 지금 호피디님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? 근데 뭘 모르시는 소리가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오늘 갖고 온 게 원래 6,940만 원이잖아요. 네. 이 차는 6,880만 원이에요. 왜 6,000? 더 싸요. 왜 60만 원 차이가 왜 나요? 그 가운데 그 7시리즈 같은 인터랙션 바 있죠? 네. 그게 안 들어가 이제. 안 들어간다고요? 네. 호피디님 사전 계약했죠? 네. 사전 계약한 차만 들어가요. 아, 그런 거예요? 네. 그럼 가운데 그 바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, 할인 그게 받으려면. 없으면 너무 차가 네. 아니면 530 가시 그래서 나중에 할인 기다리면서 520 사실 분들은 가운데 인터랙션 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으로 좀 잘 알아둬야 되더라고요.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할인 안 받고? 더 고민하고 있어요. 아,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최초의 수입차가 옛날에 528i 엑스드라이브였어요. 그러다가 예전에 520i도 샀었거든요. 그때 할인 받아서 5천만 원대. 5천만 원 샀어요? 네, 대박이었죠. 근데 이제 얘도 520i의 럭셔리 모델인데 뭐 디자인이나 이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야, M스포츠 패키지 없으니까 허하다, 진짜.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에 네. 이렇게 좀 점잖은 느낌의 차가 더 잘 맞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가운데 화려한 거 싫으신 분들은 사전 계약 안 한 차는 6,880이면 나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마력도 올랐어요.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다 들어갔거든요. 190마력으로 올랐어요. 이런 모델이라면 괜찮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굳이 외장 디자인을 안 따지면 이 520i도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.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요? 저는 M스포츠 패키지 되어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근데 이게 신형 옷이 보니까 네네. 콧구멍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. 호피님 일단 M스포츠로 계약했죠? 네. 콧구멍에 불 들어와요. 아, 들어와요? 네. M스포츠가 아닌 거는 콧구멍에 불이 안 들어와요.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기본 모델도 상관은 없죠. 사실 이거는 거의 무조건 M스포츠로 가라 이런 얘기 같아요. 아, 근데 얘도 저번에 찍었던 X5나 X6 같이 네. 여기 이제 레이저 라이트는 다 빠졌고 좀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. 이제 포인트만 좀 준 거예요. 옛날 레이저 라이트 같이. 사실 우리나라 도로에서 레이저 라이트를 쓴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. 완전히 먼 숲속길이나 어두운 길 달릴 때나 좀 효과가 있지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크게 그건 없어요. 근데 요것도 화살표 모양으로 바뀐 거는 이제 특징이 되네요. 야, 근데 차가 네. 엄청 커진 것 같아요.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 전기차로 나와요. 특히 i5가 또 주력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이제 내연기관을 만든 거죠. 일단 차 폭도 30mm가 늘어나서 이제 1900mm. 이 차 높이 보시면 있지만 이것도 또 35mm가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 5시리즈에 비해서 뭔가 더 이제 딱 낮게 깔린 느낌은 없는데 얘가 이제 존재감이 더 이렇게 뛰어나게 된 거죠. 제일 대박은 드디어 차 길이가 5m가 넘어요. 야, 카메라 거의 안 들어가죠?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거의 플래그십의 쇼파디 알죠? 네. 쇼파디 정도로 좀 길어졌어요. 5060이면 진짜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웬만한 강남거리에서 기계 주차장 못 들어가요. 더 중요한 거, 예전에 제가 520i 타면서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은 생각보다 뒷좌석이 너무 좁은 거예요, 이게. 아, 맞아요, 예전에. 네. 네. 그런데 이게 휠베이스 있죠. 요 바퀴에서 요 바퀴까지. 네. 요게 또 20mm가 늘어나서 아까 잠깐 뒷자리에 앉아봤거든요. 아, 이제는 좀 만족스럽다. 이제 뒷좌석에서 마음껏 즐기세요. 뭘 즐기죠? 자주 하시는 거. 근데 네. 저거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나요? 저 아래쪽 부분? 이게 530 가면 유광으로 나와서 좀 아까 괜찮았거든요. 아, 그래도 느낌이 네. 다른 거구나. 무광에다가 얘만 어떻게 딱 보면은 지금 얘 기아예요? 네. K8 카니발에서 보던 그죠?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중인가? 근데 여기가 유광이냐 무광이냐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.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모든 차들의 휠이 다 공력 휠로 나오거든요. 이런 데가 다 막혀 있는 게 보이죠? 전 처음에 그걸 왜 막혔나 했었어요. 아, 요즘에 좀 이런 스타일로 다 나와요 이제. 아, 그래서 연비도 높이고 이제 공기 저항 높이고 막 이러느라고 M 패키지 의 휠을 보다가 여러분들 그냥 M 패키지가 아닌 520의 휠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는 530을 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. 진짜 이번 5시리즈는 뒷모습은 진짜 기똥차게 변한 것 같아요. 마치 좀 7시리즈 연상시키는 요거 M 패키지가 아니니까 뭔가 좀 허전하긴 하다. 이런 여백의미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은 뭐 상관은 없는데 아, 이거는 무조건 M 패키지 가야겠다. 아, 요쪽 뒤쪽 라이트를 되게 이쁘게 좀 잘 만들었거든요. 네네. 네, 요것도 좀 얄쌍하니 하면서 굵게 진하게 빛나다 보니까 여기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되게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 뒷모습 하나는 여러분들 5시리즈 진짜 인정합니다.
겁니다. M 패키지든 아니든. 그 밑에 부분이 진짜 M 스포츠 패키지랑 좀 가장 많이 좀 다른 부분 같아요. 우락부락하던 모습 보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밋밋한 모습 보니까 뭐지? 뭐 전기차 같기도 하고 배기구에 형상조차 없잖아요. 아 그러네. 여기다 뭐 크롬이라도 하나 달아줄 법한데 그런 것도 없어서 이걸 전기차인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휠 베이스가 길어져서 좀 깊이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길어진 것 같고 넣을 수 있는 이 두둥이가 좀 더 높아졌어요. 물건 실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요거는 전차종 다 들어가 있죠? 자동. 아 죄송해요. 요즘 이거 안 들어가 있는 차 많이 리뷰해가지고. 네. 아 그래도 여기 손잡이랑 이런 데도 이제 다 공기 저항이 유리하게 다 바뀌었네요. 이쪽도 저 안에 뭐 사람 누구 있는데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대치전시장 김종호 주인입니다. 아 오랜만이네요. 제가 그때 영상 찍었던 그 화려한 실내 어디 갔죠? 이 화려한 실내는 530에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 저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갑자기 그냥 사는 사람한테 저 안에 인터랙션 바를 없애버리니까 대신 전작보다 조금 더 커진 네.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이거 제가 이렇게 앉아보면은 아 이쪽 문이 네, 이런 데가 좀 많이 좀 밋밋한 모습 그리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한 등급 낮은? 한 등급 낮은이라는 표현보다는 네. 조금 더 비건 가죽을 썼고요. 아. 그래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요게 그러면 그 인터랙션 바 빠졌기 때문에 60만 원이 더 할인이 된 거죠? 그렇죠. 이 핸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던 M 스포츠 패키지 핸들 있잖아요. 그때 이제 멋있다고 막 얘기했던 거. 그 핸들보다는 진짜 그냥 누가 보면 전기차인 줄 알겠어요. 요것도 보면은 그냥 회생제동 쓰이는 그런 패들 시프트 같고 여러분들 근데 이건 전기차가 아닙니다. 요거 바뀐 건 좀 되게 잘 해놨어요. 요 가운데 바뀐 거. 뜯으면 안 되지 않지? 이거 출고기가 아니니까. 네. 저 제가 또 깜빡했네요. 아 그럼 얘는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데 크리스탈이 다 빠진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530에서만 네. 이제 크리스탈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제가 칭찬할 점 하나는 뭐냐면요. 예전에는요 진짜 BMW가 요 딱 컵 꽂으면 정말 물건 못 끊었어요. 근데 여기가 좀 낮아졌거든요. 이쪽 턱이. 그래서 컵을 꽂고도 이렇게는 뺄 수가 있는. 핸드폰 두 개가 되는구나. 네. 아 이건 좀 잘 해놨네요. 그리고 이쪽 팔걸이 공간, 아, 요거는 이제 좀 국산차랑 좀 다르게 깊거나 그러진 않네요. 요쪽에 되게 얇아요. 그래서 수납 공간은 여전히 좀 많지는 않은데, 요쪽에 호피님이냐, 그래도 사타구니 공간이 있네. 아, 이건 다 있는 것 같아요, BMW는. 네, 요 사타구니 공간이 진짜 유용하게 쓰이니까. 비밀주머니. 아, 비밀주머니? 네. 아, 고급진데요? 네. 아 그리고 요번에 요거 에어컨솔 게임이 생겼더라고요. 테슬라 같이. 네.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게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 거죠? 맞습니다. 핸드폰이 컨트롤러가 될 수 있는. 와 이렇게 게임이 나오는구나.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거 테슬라에서 많이 봤던 게임인데 아 그래서 이걸 게임패드로 연결해서 여기 앉아서 두 명이 할 수 있는 거네요? 네 맞습니다. 애들이 한 번씩 앉아서 휴게소나 이런 데서 짜증 부릴 때 운전할 때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럴 때 한 번씩 시켜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브도 되고 분데스리가 네. 챔피언십 아 이것도요? 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그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? 넷플릭스가 아니라 네. BMW 자체적으로 있는 OT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아 네네. 일단은 그 휠베이스가 많이 넓어져가지고 네 확실히 시원하게 넓다의 느낌은 없는데 저번작보다 좀 더 좀 여유 있는 느낌? 근데 호피님도 어차피 뒷좌석은 크게 고려 안 하죠. 근데 항상 넓은 거 찾더라요 되게. 아니에요? 항상 넓은 차를 찾아가지고 발밑 공간이랑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거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 탈 수가 있고 아 이런 데 태블릿을 꽂을 수가 있구나. 먹거리도 하고 아니면은 넣어서 이제 태블릿도 설치를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이거 껴서 태블릿 할게끔 이렇게 충전 당좌도 다 있네요 이쪽에. 네 C타입. 네네. 근데 요거는 하만카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또. 요거는 일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M 스포츠 패키지로 가면 또 그 하만카돈이 들어가서 그것도 음질이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리고 요 도시락은 뭐 5 시리즈 뭐 도시락 전혀 변한 게 없네. 수납장도 없고 아주 그냥 밋밋한 게 들어가 있네. 요게 다 아까 얘기했던 비건 가죽이죠. 네 맞습니다. 아 근데 요 지금 5 시리즈가 네. 할인 하나도 안 하잖아요. 그쵸. 근데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많이 기대하시죠. 솔직히 얘기하면 5 시리즈 할인 안 받고 사면 호구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. 사전 계약보다 좀 기다리는 추세예요. 할인하기를. 공식적인 건 없는 거죠?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네. 이제 뭐 영업사원의 마진이라든지 뭐 딜러사마다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온라인으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네.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그럼 요런 520i가 이제 6,880이면은 가격은 괜찮아요. 진짜로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런데 요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너무 여기서 인터랙션 바도 빠졌고 디자인도 좀 밋밋하고 휠도 솔직히 이쁘진 않잖아요. 찾는 그렇죠. 분들이 있어요?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사실 네. 나는 이런 화려한 것보다 그냥 나는 BMW의 감성만 좀 느끼고 싶다라고 네. 하시는 분들은 그냥 520 베이스 모델을 네.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. 네. 530, 뭐 520으로 M스포츠를 가시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터랙션 바 빼고 휠 빼고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.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가성비 명목으로만 봤을 때는 네. 이 친구들을 굉장히 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네. 520 베이스 모델 보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530 M 스포츠 패키지로 한번 또 밑에서 한번 보러 가보시죠.
이게 바로 530 M스포츠 패키지입니다. 일단 얘는 또 사륜이 들어가네요. 그리고 요 색상이 좀 인기 색상인데 이것도 M스포츠 패키지만 들어오잖아요. 브루클린데이. 그냥 520i를 샀을 땐 또 요 색상을 못 골라요. 저 같아도 요 색상 살 것 같거든요. 이 색상이 요즘 가장 핫한 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배기구는 실제로 없긴 한데 이 모양 하나로 진짜 그냥 다 잡아먹는데요? 이쪽 부분 보면은 약간 람보르기니 같은. 아. 예전부터 람보르기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항상 X6도 람보르기니랑 비교하고. 주인, 얘는 이 밑에 부분 생선 비늘이 없네. 저 친구는 무광이지만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준 거고. 네. 이 친구는 유광이어서 따로 포인트를 주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. 휠 봐봐요, 지금. 차원이 다르네. 아, 요런 데 부분이 휠은 진짜 BMW가 원래 좀 잘 만들기는 하는데 요런 데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놔가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고 아까 520i 휠보다 이거 보면은 사겠습니까? 와,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? 그리고 M 캘리퍼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진짜로 5 시리즈는 M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재벌님, 일단 네. 530 M스포츠 실내 먼저 한번 봐보시죠. 아, 일단 이거 문에서부터. 그래,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요. 이게 60만 원짜리 옵션인 거네요. 그러면 인터랙션 바가. 이게 530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. 네, 530은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. 야, 이 핸들 제가 원했던 핸들이거든요. BMW M이라면 요 밑에 요 핸들이 좀 다르잖아요. 이게 바로 크리스탈이죠. 이 실내 보고 나오면 아까 그 520i의 기본 모델은 전혀 고를 수가 없는. 내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. 그렇죠. 60계열로 바꿀 수밖에 없는.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쪽부터는 이제 하만카드 스피커가 들어가고 520i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앰비언트 라이트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건 애들 장난 수준이었네요. 그리고 여기도 불빛이 나와요. 네. 아, 이쪽에도 이렇게 미세하게 불빛이 다 나오고 충전하는 데까지 뭔가 불빛이 이렇게 샥 은은하게 비춰주면서 아, 무조건 한급 위의 차량이다 이걸 보여주네요. 홍피디님, 사전 계약한 걸로 사야겠는데요 그냥? 없이 이거 탈 수 있겠어요? 얘는 비건 아니죠? 이 친구는 메리노 가죽입니다. 아 그리고 요 530으로 가니까 이쪽이 이제 밋밋하던 게 표준 에어컨으로. 어, 그러네. 네, 이쪽도 이제 터치로 해가지고 일단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놨고 뒷좌석에서 쭉 바라보니까 530이 답입니다, 여러분들. 520이더라도 저 무조건 인터랙션 바가 들어간 거 이거를 꼭 선택하시길 바랄게요. 이 크리스탈이 빛나는 거와 저쪽 불빛이 아이 되게 조화로워요. 아, 이 앞모습도 M스포츠 패키지는 이쪽 부분이 확실히 좀 이제 진하게 좀 달려 나오고 이런 부분이랑 이런 것도 확실하게 다르네요. 아,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. 여기 아이코닉 글로우가. 약간 이게 없었거든요. 엔진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성능이라든지 연비 뭐 이런 게 다 좋아져서 이제 빨리 일단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아, 우리 공조 기능이 예전에 그 되게 빡셌잖아요. 어려운 컴퓨터 같이. 이제는 요거 하나 딱 눌러서 하면은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. 저희 되게 어려워가지고 막 불만이었었는데 요거는 진짜 잘 변한 것 같지 않아요? 그나마 좀 쉬운데 그래도 저는 물리 버튼. 아, 물리 버튼? 자, 이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520i 요 기본 모델을 타고 있거든요. 일단은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애초에도 BMW가 사기통이어도 되게 잘 나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감가속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멈췄다가 갑자기 달릴 때라든지 이런 렉 같은 걸 조금이라도 다 줄여줬어요. 그 연비까지도 향상이 되고 요게 184마력에서 190마력으로 올라갔거든요. 그 약간의 마력 차이를 제가 좀 느낄 수 있을지. 근데 또 530i도 258마력으로 또 늘어났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것도 같은 사기통인데 스피드를 즐기실 분들은 웬만하면 530i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 제가 잠깐 멈춰서 오토앤스탑이 걸려 있잖아요. 근데 평상시 이 기능을 항상 저희 꺼놓고 다니거든요. 다시 출발할 때 그 이질적인 느낌 있죠. 네. 그게 너무 싫잖아요. 아, 덜컥 하는 거예요? 네. 48V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. 지금 봤죠? 시동이 꺼졌다가 재출발할 때 좀 우리가 기분 나쁨 드르릉 느낌. 그 느낌이 많이 약해졌어요. 진동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제 거 A8보다도 훨씬 좀 적어요. 주인님, 근데 뭐 뒷좌석은 네. 좀 공간 어때요? 전작보다 사실 네. 많이 높아지고 옆도 휠베이스도 좀 넓어져서 네. 굉장히 편합니다.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도 넉넉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크냐면요. 와, 요 크기가 앞에 그냥 시야를 다 잡아먹어요. 여태껏 제가 탔던 차 중에 제일 크거든요. 얘는 럭셔리 모델이라서 승차감적인 측면은 좀 이제 부드럽게 나가기는 해요. 왜냐하면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좀 단단하거든요. M서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. 근데 얘는 에어서스는 그 i5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? 맞습니다. 아, 그럼 i5는 진짜 승차감이 다르겠네, 아예. 물컹물컹한 느낌. 근데 그게 또 가격이 거의 이제 1억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i5 살 돈이면 솔직히 그돈씨 나오거든요.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돈씨가 나올 수 있지만 네. 타보시면 정말 생각이 너무 달라지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i5 M6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조향이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조향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차체 길이는 지금 또 5m가 넘어요. 그러니까 과연 이 차로 유턴을 하면은 이런 강남 거리에서 과연 몇 차선으로 들어오게 될지. 2차선, 2차선
3. 딱 3이네요. 보통 후륜 조향 들어간 차들은 2.5 차선 뭐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 이건 아직 일단 급이 낮은 차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오늘 시승한 차는 6,880만 원짜리예요. 아 이거 계약한 사람으로서 승차감 좀 어떠십니까? 제가 좀 둔한 편인지 모르겠는데. 네. 그냥 그런대로 그냥 괜찮다. 완전 그냥 평범한 5시리즈. 네. 네. 이것도 또 스포츠 모드. 출력이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의 파워를 보여줄지. 네. 어이. 뒤님 뭐예요? 살짝 이 백이에요? 아, 바로 나오죠. 사기통에 네. 귀여운 자식이 울부짖는데요, 이거? 아예 안 들릴 줄 알았거든요, 저? 그래서 이거, 아, 역시 별로네요 하려고 그랬거든요? 아, 근데 이거 백의 음이 싹 들려오네요? 뚱 올라갈 때는 진짜, 백의 음이 좀 난해하다가 끄트머리에서는 그 사기통 특유의 으앙,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애가 애 먹는 느낌. 그거는 그대로 좀 남아있는데, 야, 요거. 스포츠 모드 놀만 하네요. 주임님, 그럼 네. 요거가 지금 현재는 할인이 없는데, 요거 연말에 가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? 연말에 크게 많이 뭐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지만, 네. 조금이라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네. 지금부터 연락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태껏 BM 나오시 출연하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전부 다 할인 없다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막상 뒤늦게 보면 할인이 항상 폭풍적으로 터져요. 그치. 뉴스가 뭔 줄 알아요? 네. 저희도 뉴스 보고 알거든요. 네. 또 그렇게 배신하는 건가요? 아 절대 없습니다. 저는 그냥 처음부터 저번에 계속 네. 말씀드렸지만 할인은 언제나 존재할 거고요. BMW는 7시리즈 분명 절대 없다고 했거든요. 진짜 다짐한다고?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. 지금 좀 많죠. 아, 네. 많은데 언제나 연락 한번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썰루프가 되게 이상한 게 앞에서부터 나오네요, 이렇게. 맞습니다. 원래 보통 뒤에서 나오지 않아요? 나오는데 네. 저희가 전작에 비해 이제 썰루프가 커지게 되면서 네. 이쪽에서부터 쭈루룩 나오시는 걸 좀 그리고 선루프가 세단치고는 무슨 SUV에 달린 것 같이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어요. 네, 중간에 원래 바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. 이 바가 없어져서 개방감이 네. 너무나도 더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건 신형 5시리즈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주행감 너무 좋아졌고 가속력 좋아졌고요. 그리고 BMW 5시리즈 사기통 요즘 기름값 엄청 올랐잖아요. 근데 연비 좋고 그다음 공간이 커진 게 전 너무 좋아요. 이걸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진짜 이거 요번 5시리즈 기대해도 좋아요. 더 중요한 점은 풀체인지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E클래스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거든요. 저라도 무조건 5시리즈 하나쯤은 다시 한번 계약해보고 싶은 PD님이 그거를 또 출고해 하면은 그것도 한번 꼭 시승을 한번 해보고 이거 단점을 뽑자면은 있나요? 단점 뽑을 거? 저는 가죽 시트. 아, 그쵸. 요거는 이제 비건 시트니까. 그래서 530에 들어가 있는 시트는 요거랑 다르게 또 이제 그냥 일반 메리노 가죽이 들어갔잖아요. 그건 또 투톤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가죽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530i로 가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벤츠 요번에 나오는 신형 E클래스가 얘 이기려면은 또 뭔가 고급감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, 완전 좀 중국스러운 그 너무 이렇게 별표 막 많이 해서 나왔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실물로 봤을 때 과연 이번엔 5시리즈가 승자일지 E클래스가 승자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이제 우리 곧 또 호피님의 530i 출고기를 기대하면서 530이요? 520으로 계약했는데 근데 530으로 바꾸고 싶다 하지 않았어요? 아까 보고? 아 그렇게 할까요? 520 다 찍었잖아요. 우리 유튜브 각을 위해서라도 530 가자요. 돈 좀 더 써요. 그래서 그걸 또 기대합시다 여러분. 그러면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. 이상 잿볼이었습니다.